앞으로도 함께 할 분들, 말이 필요 없는 독보적인 그룹, 엑소의 수세호! 역시 뮤지컬계에서는 독보적인 분들인데 부부입니다. 부부예요. 김세현, 선준호! 우리 룸메이트였다면서요. 네, 얼마 전에 네. 세훈이가 힘들었다 그러던데. 아무래도 동생 힘들지. 네. 왜 힘들어요? 좀 세훈이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그때 안녕하세요 나올까 고민했었는데. 아 진짜? 아 진짜? 아, 어느 정도인데? 아니 직접 얘기해봐요. 뭐가 아니 근데 왜 허벅지를 만지면서 얘기를 해요? 아 이런 게 고민이구나. 그러니까 이게 룸메이트를 형이랑 이제 한 5년? 어 오래했네. 정도 했어요. 근데 이 형이 이제 뭐 과일이나 둘 다 허벅지 만지면서 얘기해. 과일이나 아니면 한 번 쉬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한 번 쉬다 보니까 예. 이게 뭘 먹고 항상 제 침대 옆에다가 냅두고 아, 나가요. 참나. 항상 제 침대에다가. 그리고 정리를 좀 안 해요. 아, 그럼 동생이 해야 되니까. 그럼 동생 해줘 또. 저도 안 하죠. 저도 안 하죠. 아, 잘 만났네. 누가 고민이야. 참기라고 안 하는데. 형도 안 하니까. 형은 누가 해요 그러면? 방을 나눴어요. 나눴어. 아 따로따로? 네, 방을 나눴어요. 너무 심각해져가지고. 그러니까. 심각해질 정도라지 그런 거. 아니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저 부부의 얼굴이 봐봐요. 서로 달라. 준호 씨는 아무 관심 없어요. 근데 세현 씨는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으려고. 예. 손준호 씨가 이렇게 걸그룹 분들이랑 많이 뭐. 좀 출연을 같이 했었는데 예.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항상 신동엽 씨처럼 귀가 빨개지는 걸 옆에서 막 지켜봤는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지금 저 괜찮죠? 엑소 나오는데 귀 빨개지면 되게 이상합니다. 귀 빨개! 귀 빨개! 예쁘게 생긴 예쁘게 생겼어요. 네.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소연 씨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태어났다고 그랬나요? 예. 예. 아. 혹시 저기 아, 누나 때문에 고민 없나요? 아, 누나 뭐 고민 없습니다. 저는 완벽합니다. 누나랑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예. 네. 불의 명곡에 이제 자주 나오시거든요. 예. 부부 싸움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다가도 네. 아주 여우같이 딱 올라면 아~ 다시 내려가서 또 다시 싸우네요. 사실 오늘도 되게 많이 싸우고 왔어요. 아 그래요?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죠? 소연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.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.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. 내가 더 사랑해서 굉장히 심하게 싸워가지고. 자, 안녕하세요에 나오셨으니까 어떤 고민이 요즘 있어요? 일단 저희 엑소 소씨 다리 좀 그만 만져. 다리 좀 그만 만져. 진짜 고민이겠다. 안마 의사도 아니고 계속 아니 우리 시청률 좀 잘 나오게 커밍아웃해. 저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고민했던 게 안녕하세요도 비슷한 고민이 좀 있었던데 못 버리는 병. 아, 못 버리는구나. 못 버리는 거. 못 버리고 아~ 못 버리고 제 침대에 이렇게 놔두는 거구나. 그런 쓰레기 뭐 물건 같은 거 진짜 쓰레기들 말고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었던 후드만 해도 옷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. 그걸 뭐 못 버리겠는 거야. 학교 대학교 과목 같은 거 추억이 있다고 갖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옷장에 쌓여만 가고. 근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거.